예, 안녕하십니까. 3부 진행을 맡은 메가스터디 입시부석 팀장 남윤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내일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 지원 점검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주요 대학은 6일까지 다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고, 이제 그 나머지 대학들은 9일 또는 13일, 이제 대학들의 일정이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 상당히 많을 텐데, 그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앞에 있는 PPT 화면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1부 그리고 2부 때에는 앞에 이제 방청석에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수의 이제 방청객들이 이제 듣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일찍 오신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 6월달 모의평가 성적표를 가지고 오셨고 9월달 요번에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데 문과 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내신이 5등급이에요. 내신이 5등급인데 또 국어 성적이 6월달에는 4등급이었고 또 어찌된 일인지 9월달 모의평가는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학은 항상 1등급이었고 이제 영어는 2등급이고 사회탐구는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 이 성적은 불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저는 수시모집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수능 전에 있는 건국대학교라든지 홍익대라든지 그리고 저기 동국대학교, 세 개 대학교 중에서 하나쯤은 원서를 써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첫 번째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시모집에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시모집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쯤일까를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친구의 성적은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워낙 낮기 때문에 정시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 위주로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건국대나 동국대, 홍익대 이 세 개 대학교가 실제로 친구가 정시모집에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한 군데쯤은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은 수능 전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교 중에서 메이저의 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 지원할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겹치는 대학교가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대학교의 날짜가 똑같은 대학교를 한번 찾아봐.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요? 겹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은 두 개 대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조건을 만족하기가 이 두 개 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이 친구한테 또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친구 성적은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탐구 이 세 개 영역은 다 2등급 이내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세 개 대학교 중에서 친구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딘가를 찾아봐야 돼. 근데 아, 건국대학교라는 대학교는 수능 우선 선발이 있어. 그럼 이 대학교 내가 수능 우선 선발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대학이 가장 유리한 거고, 아, 동국대학교는 두 개 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개 2등급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동국대학교는 국영수 중에서 수능 최저하는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학과가 있구나. 또 여기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를 하나쯤은 골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친구가,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내가 6월달 모의평가와 9월달 모의평가의 성적을 가지고 실제 내 정시모집은 어디쯤 대학을 갈 수 있을까를 첫 번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아,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수능 성적, 일부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성적이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 어딘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전에 보는 대학교는, 우리가 이제 대다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능 전에 보는 대학교에 원서를 썼다가 내가 수능 시험을 굉장히 잘 보게 되면 괜히 여기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납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게 수능 전에 원서 접수를 하고 논술이나 면접 등등의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경쟁률 하락이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첫 번째 때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능 후에 보는 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항상 수학은 1등급 나올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수학은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미션을 준 게 뭐냐면 아 그렇다라고 하면 너는 영어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2등급이었는데 지금 남은 65일 동안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하면 1등급 만들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조금 갸우뚱하면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잘하면 그날 운이 좋으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두 번째 제가 제시했던 전형이 뭐냐면 아 한양대학교에 가면 브레인 한양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경영학과라든지 경제금융이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개 학과는 브레인 한양 전형의 수능 조건이 우선 선발은 세 개 중에 두 개 1등급이다. 그래서 너는 국어 성적이 4, 5등급으로 낮더라도 수학 영어를 1등급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우선 선발 조건에 해당이 되고 너의 내신이 5등급밖에 안 되더라도 내신 성적은 반영되지 않고 비교과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너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쓸 때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 얘기했던 방법은 이제 우선 선발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의 대학교가 어딜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서를 쓰는 방법을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문과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첫 번째 드린 거고 이제 자연계 친구, 조금 성적이 떨어진 친구를 잠깐 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쪽에 평촌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6월달 모의평가를 딱 봤더니 이 친구는 자연계 친구인데 수학이 백분위가 92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는 85라는 백분위를 받고 과학탐구는 고3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학탐구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6월달 모의평가에는 한계 영역은 4등급, 한계 영역은 5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 이 친구도 6월 모의평가를 딱 끝나자마자 친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나는 수학을 2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과학탐구를 하나를 두 개를 성적을 끌어올리면 우선 선발 조건이라든지 어차피 논술 전형이 수학이나 과학의 논술로 출제가 되니까 이런 전형으로 상당히 유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과학에다가 매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 이 친구의 9월달 모의평가는 과학탐구는 하나는 2등급 하나는 4등급 이렇게 성적이 나왔어요. 이 친구도 이제 만족을 하더라고요. 여름방학 한 50일 40일 동안에 계속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과학탐구 준비를 쭉 했더니 등급이 두 계단씩 올라갔다. 그래서 아 과학탐구는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르겠다라고 자신이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수학 성적이랑 영어 성적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수학 성적이 이번에 4등급 초반 100분위 한 75쯤밖에 안 되는 성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과학탐구 준비를 하는 바람에 이 수학에 대해서 너무 여태까지 자신감이 있어서 이 과목이 조금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올릴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우리가 6월달과 9월달은 중간에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쭉 했었는데 친구 예를 들면 아 나는 과학이 떨어지니까 과학 성적 올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9월달에 과학은 올라갔지만 수학이나 영어 성적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친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9월달 시험이 끝나고 나서 11월달까지 준비를 할 때 아 이제는 다시 수학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다시 6월달 성적처럼 다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과목별로 학습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고민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거고 또 하나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굉장히 부침 현상이 있는 거죠. 과목이 시험 때마다 어떤 과목 성적이 올랐다가 어떤 과목은 떨어지고 과목이 굉장히 부침 현상이 생길 때에는 수시모집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학교 간의 폭이 굉장히 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간의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교의 원서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정점으로 했을 때 내가 가장 성적이 낮게 나왔을 때 6월과 9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낮게 나왔을 때를 저점으로 해서 쭉 계단식으로 6개를 원서를 써야 되는데
이 여섯 개 원서 쓸 때 낮은 대학교, 레벨이 조금 낮은 대학교는 수능 전에 원서를 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잡혀갈 수 있는, 납치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대학교는 수능 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는 전용으로 대체를 시키고, 이제 앞에는 조금 이제 수능 전에 보는 대학교는 조금 목표하는 대학교를 위로 지원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제 말씀, 한 10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은 개괄적으로 6월달과 9월달의 모의평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원서를 써야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 실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이상만 가지고 원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 표에도 잘 나와 있지만 현실적인 원서 접수의 준비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위에 학생을 보면, A 학생을 보면, 내가 6월달이나 9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 아, 내 성적이 정시에 한양대쯤 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한양대보다 레벨이 높은 대학교를 소신껏 자신있게 원서를 쓰는 게 맞을 수 있는데, B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아, 내가 9월 모의평가를 시험을 봤더니 지방대밖에 못 갈 것 같아 라는 이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나는 65일 동안 정말 꼴딱꼴딱 밤을 새가지고 성적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버리면 좋은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시에서도 목표하는 대학교 위주로 원서를 쓸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아까 1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수시 모집에 원서를 쓴 게 다 낭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 수시 모집을 지원을 하고 나면 대부분 논술이나 전공적성 등등의 대학별 고사를 준비를 또 하는 시간이 상당히 무의미한 시간으로 또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원서를 잘 썼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대학이랑 학과를 결정하자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위권 대학교는 우선 선발 조건을 거는 대학교도 있고 두 개나 세 개 2등급, 뭐 두 개 3등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진단을 해서 나에게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 난 예를 들어서 두 개 2등급을 확보를 해놨는데 두 개 3등급을 요구하는 대학교에 갔다 원서를 쓰면 두 개 2등급짜리도 경쟁 대상, 두 개 등급 합 5도 경쟁 대상, 두 개가 평균 3등급 친구들도 경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쟁 대상의 풀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속된 말로 두 개 2등급짜리 대학을 딱 지원을 했으면 소위 말해서 그거 이상의 학생들하고만 경쟁을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최저학력 기준이 여러분들의 실질 경쟁률을 좌우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맞출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지원하는 결과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시가 6회 제한이긴 한데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교도 있고 1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장을 남겨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잠깐 사례를 가지고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 나는 내신 성적도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수능 모의평가 성적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굉장히 수시 모집에 지원할 대학, 지원할 전형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6장이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한 장을 남기기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이 앞에 이제 예를 잠깐 보면 남학생을 잠깐 이제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남학생들이 첫 번째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수능 끝나고 원서 접수하는 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첫 번째 이제 판단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위에 세 개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학생부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들입니다. 뭐 건국대학교도 있고 광운대학교도 있고 항공대 등등이 있는데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럼 이제 남학생들 중에서 나는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나는
이 대학교를 원서 쓰기가 싫어. 수능 전에.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수능 전에 논술 전형이 있으니까, 아, 난 건국대학교 수능 전에 논술 전형에 원서를 썼다가 괜히 잡혀가게 되면, 정시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이거 낭패니까 여기 논술 전형은 원서 쓰기가 싫은데, 근데 나 내신 성적도 괜찮아. 그럼 나중에 수능 시험을 못 봤을 경우를 대비해서, 아, 건국대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도 내신으로 뽑는 전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쯤은 남겨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내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다. 뭐에서 문과학생인데 4등급 이하야. 그 자연계 친구도 4등급 이하의 내신 성적이라면 학생부 전형으로 수능 이후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교는 실제로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한 장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또 이제 학생부 전형 말고 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공적성 검사로 아이들을 뽑는 전형, 또는 뭐 경기대학교라든지 일부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전형, 이런 등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통해가지고 실제 나중에 이 대학교를 혹시나 내가 수능을 정말 기대보다 너무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를 가만히 고민을 첫 번째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학생의 지원 풀은 이 정도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여학생들은 서울에 이제 6개의 여대가 있는데 이 6개의 여대는 모조리 다 수능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를 하는 전형들이 한 개씩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부 전형인 경우도 있고 논술 전형인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여러 가지 전형 방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학생이라고 하면 실제로 아, 난 내신 성적이 괜찮아 그러면 내신 성적을 위해서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 아, 난 논술 전형에 서울여대가 나중에 수능 끝나고 논술 원서 접수하는 전형이 하나가 있구나 그럼 이걸 위해서 또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남길까를 꼭 고민을 한번 해서 꼭 수시를 6개 쓸 수 있다라는 이 맹목적인 관점 때문에 9월 달에 6개를 꼭 다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수능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최종 점검 사항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이제 논술이나 전공적성 전형에 대학별 고사 일정을 잘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날짜에 시험을 두 군데,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시험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11월 9일이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이틀 있다가 논술을 보는 대학교인데 대표적으로 성균관대학교, 뭐 경희대, 그리고 뭐 숭실대학교도 있고 광운대 등등의 대학교가 이날 이제 논술 시험을 봐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성균관대학교로 원서를 하나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고민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균관대학교 기타 인문 이런 학과들, 뭐 사학과라든지 이런 등등의 학과들은 9시부터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대학 논술 날짜에 대해서 경쟁 대학에 같이 겹쳐서 논술을 보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이 대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다른 기회비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없게 되는데, 그저 오후에 보는 대학교를 가만히 보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이라든지 경영이나 글로벌 삼형제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인문계학과랑 논술 일정이 겹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아, 경희대학교 인문계학과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 성균관대학교 저학과를 쓰는 친구들은 다 저쪽으로 논술을 보러 갔을 테니까 상당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겠구나, 이런 전략적인 이제 고민도 필요한 거죠. 뭐 사회과학 시험 보고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인문계 쪽 시험, 사학과나 이런 쪽 시험 보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날은 서울 시내가 엄청나게 막히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을 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은 별로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서강대학교라든지 중앙대, 경희대 문과 쪽에서는 3개 대학교 논술 일정이 다 겹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도 아이들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기시면 이제 그 다음 주 우리가 전략적으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이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한양대, 이대, 그리고 고려대, 숙명여대, 국민대 등등, 그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약 열흘 가까이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때도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겹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이때 아이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나 이과 학생들이나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대학들이 논술 일정이 같이 겹치는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실질적인 경쟁자들이 다른 대학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 경쟁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상당수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문과는 국어 영어를 B0, 자연계는 수학 영어를 B0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정시랑은 조금 다르게 꼭 그렇게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개 영역 2등급,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데,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시킬 때 이 얘기는 뭐냐면 2개 영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실제로 이렇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국어, 예를 들어서 나는 국어 A형도 시험 보고 영어 A형 시험 보고 수학 A형 그리고 사회탐구 시험을 봤는데, 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수학 A형하고 사회탐구로 2등급을 두 개 맞췄어요 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만족, 이렇게 되는 거죠. 국어랑 영어 시험을 A형을 보든 B형을 보든 상관이 없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나는 수학이랑 영어를 다 A형으로 바꿔놨어도 나는 국어랑 과학탐구 A, 국어 A랑 과학탐구 가지고 등급합 5를 맞추면 또 만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특정 과목, 뭐 영어 과목이 성적이 굉장히 낮아서 아, 난 수시 모집 때문에 이걸 B형을 요구해야, B형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근데 B형을 꼭 이제 끌고 가다가 수시에 만약에 다 떨어지면 인서울, 아니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도 못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동국대나 홍익대나 광운대 등등 같이 실제로 이제 지정 영역이 아닌 과목은 A형을 하든 B형을 하든 상관이 없는 대학교를 전략적으로 잘 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시도 잡고 정시도 잡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점검 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목표 달성 장학생 두 명하고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너무 시간이 굉장히 늦춰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4부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할 텐데, 이 내용이 뭐냐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는 공부한 양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사회탐구랑 과학탐구에 학습량이 많아지는 게 대다수 학생들의 일반적인 공부 패턴인데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부터는 이 과학탐구, 사회탐구라는 과목을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지만 잘한 거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도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연계 학생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자연계 학생인데 내가 과학탐구 성적을 만약에 한 과목을 1등급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 과목 한 과목만 1등급을 받고 한 과목을 3등급을 받았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 과학탐구가 평균을 내면 2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평균을 내면 2등급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한 과목만 반영하면 1등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교를 가면 내 등급이 1등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대학교가 어디냐? 중앙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학교라든지 뭐 문과 쪽에서 한국외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학교는
한 과목을 반영하는데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자연계 친구 이런 게 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탐구 두 개를 등급합을 합쳐서 3 이내가 되면 우선 선발이야 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과학탐구 한 과목을 1등급을 딱 만들어버리면 수학은 2등급만 만들면 소위 말해서 우선 선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아, 한 과목의 중요성이 이럴 때 굉장히 커지는구나. 반대로 이제 뭐 이화여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대학교는 두 과목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두 과목은 우리가 우선 선발 조건은 물론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이게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우선 선발이긴 하지만 뭐 이화여대라든지 한양대 다머지 대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평균을 내는 거니까 1등급 2등급 받으면 1.5등급 1등급 3등급을 받으면 2등급인데 어차피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은 대부분 다 반올림을 하는 거죠. 두 개 2등급 이내 이렇게 하면 1등급 3등급 받은 친구나 1등급 2등급 받은 친구나 똑같이 성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건 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한 과목이라도 1등급 수준으로 올릴 수 있으면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거고 일반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 탐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과목을 선택하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과목 한 과목이 실제로 이제 마지막 학습 계획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 지원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마무리 이제 정시 학습 계획을 세울 때에도 수능 학습 전략을 세울 때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탐구 영역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4부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11시 한 반 정도부터 이제 목표 달성 장학생 두 명하고 이제 4부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3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